그때 이후, 그때가 뭐예요? 댄이잖아요. since 이래로 이후로 이후. 여러분, since then을 나리나리 노래다가 여러 번 반복해 보시라고 했지요? 알파벳 오메가와입니다. 역시 우리의 강점은, 아하라 잉글리시의 강점은 이따위 것들은 우선 말은 말로 익혀버린다는 거예요. 수거고 뭐고 문법이고 구문이고 사정없이 말은 말로 익혀버려요. 그렇다고 제가 뭐 문장 전체를 암기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문법을 따져서 그걸 정리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말은 그냥 말이라니까요. 해보세요. 히아신스 꽂혀져 있는 어느 무당집이에요. 하루 신수를 보러 갔을 땐 해보세요. 신수 보러 갔을 땐 신수 땐 신수 땐 그때 이후로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Since then. 하루 신수 봤을 땐그 이후로 되게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Since then. 맞춤법 생각하지 마시고 비슷한 소리 두 개만 맞으면 다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Since then. 히아신스 꽃이 꽂혀져 있는 무당집이라니까요? 하루에 신수 보러 갔다니까요? 신수 봤을 땐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Since then. 하루 신수 땐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말 연상하면서 여러분은 신수 땐못 익혔어요? 익혔다고요? 알았어요. 지금 저몇 번입니까? 9번 우리 친구. 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 강의하고 있는데도 웃고만 있는 거 보면 참. 아, 다 그냥 안다. 아, 거기 끄떡이고 있네요. 예. 이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가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들 계속 웃는 낯으로 웃어가면서 그렇게 각자들 이렇게 모니터에 비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때 이후 요 말이 뭘 꾸몄나요? 예? 예. 나스인을 꾸몄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뭐 구태여 그렇게 이 모양 보면, 선생님 여러분들 얼굴들 이 모양만 보면 아니까, 거기 오른쪽, 서로 이게 지금 채팅하는 요거에다가 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 모양만 보고 눈 보면 선생님이 알아요. 예. 그럼요. 위 문장에서 보니까, we haven't seen her에서 키워드는 뭡니까? 예, not seen이네요. 그죠? 보여지게 되지? 않게 되었다. 왜? not이라고 하는 난 노가리 그렇죠? not 그 다음에 네이 버리장은 없는 노 기본적으로 이세 개의 말은 그죠? 문장 전체를 부정해 버리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have pp는 완료형이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가 익히면서 have에서 pp 나는 거 병원 아닙니까? 그죠? 병원에 가게 되졌다. 무조건 have pp는 되지다. 오케이. 그럼요. not이 왔으므로 되지지 않았다. 보여지지 않았다. 즉, 안 보였다. 그 얘기지요. 키워드가 seen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누가 안 보여줬어? 우리가 안 보여줬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볼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녀를 볼수 없었다는 얘기죠. 아우라 공식에 따라서 나스인을 중심으로 딱 잡고 누가 그랬다고? 우리가 그랬다고. 누구를 못 봤다고? 그녀를 못 봤다고. 언제 이후로? since then 이후로, 그때 이후로. 중요한 것은요, 아하 비법에서 since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독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지금 그 밑에 애니메이션으로 되어져 있는 그 눈독 주냐 못 주냐가 관건이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쉬워요. 왔다개통 두루퉁이리 전명구 앞에서 눈독 준다. 0.3초 동안 그죠? 밑에 문법 공부해 볼까요? 전치사 다음에 부사 목적격이 오는 공부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요? 뭐가 어려워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보던 것으로 한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 지방의 그 부사, 뭐, 부사마을이 연상되지요? 동음 이의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부사적 목적격이 오면요. 부사가 될 목적으로 과거 시험을 보는 장면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쵸? 예. 전치사하게 부사 목적으로 과거 시험 봐요. 전치사하게 부사 목적으로 과거 시험 봐요. 노래 곡그 뭐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흥얼흥얼 대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과거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된 박문수 암행어사처럼 암행어사가 될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렇게는 못해도 말이죠. 저 밑에 말단 부사가 될 목적으로 말이죠. 전치사하게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과거 시험을 봅니다. 오케이? 무슨 목적으로? 밑에 이미저리와 상상하십시오. 오케이. 부사가 될 목적으로 과거 시험 본다는 얘기죠. 그러는 자신이 뭐로 느껴져요? 전치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전치사 플러스 부사 목적격 꼴인데요. 이런 전부구가 전치사 뒤에 와가지고 그죠? 뭐가 왔어? 부사가 왔다고. 댄 그때. 그래서 신스 댄은요. 그때 이후로 그때 이래로 이 말이 보지 못했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 구잖아요. 선생님 전치사 이 신스의 용법을 제가 그래도 익혀야 되겠는데요. 또 나한테 혼나려고. 저 지금 5번 친구. 선생님 얼굴 보이죠? 5번 친구 뭐 입에 그 이렇게 한쪽 볼이 왜 이렇게 뭘 잘못 먹다가 그게 이제 속칭 말로는 이게 접혔구나 씹혔구나 그지? 어쩐지 어제하고는 달리 이렇게 볼이 이렇게 부어있네.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어제 뭐 대학생이에요. 아 공시생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 얼마나 급했으면 막 빨리 먹다가 그렇게 볼을 갖다 안에서 이렇게 씹어버렸나.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신스의 용법을 익힌다기보다는 그냥 말 공부하라고 그랬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히아신스 꽃 조화로 딱 갖다 놓은 무당지 그래가지고 신수를 봤을 땐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기분이 더럽게 나쁘다. 그 장면 연상하라고 그랬죠? Since then. 신수 봤을 땐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 속상해? 됐습니까? 아 그냥 신수라고 하는 단어 공부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물이 희한하다, 희한하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부사 목적격 걸 어쩌고 저쩌고 백날 말해봤자 이미 우리 아하 아라 잉글리시의 비법인 아라 원투 쓰리 범위 안에 딱이손 안에 들어 있으니까 since then 그러면 그때 이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봤던 not seen 그때 이후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악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뭐 거기에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 since의 용법 그 애워서 뭐예요? 그죠? 중요한 거 역시 우리는 이거 정말 그때그때마다 확실히 자꾸 이게 정말 지겨울 정도로 우리는 이걸 익혀놔야 돼요. 전치사 부사구 전부구가 왔어요. 그때 전치사 그 자체의 조사토시가 걷기지 거시기지면 무조건 그건 알아원이 돼요. 명사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사토시가 의아는 할턴 되어진 되면 그건 무조건 형용사구 알아투가 된다는 얘기지요. 흔하지는 않지만 말이기 때문에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아하 아라 잉글리시 아니고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부사 목적격이 왔더라도 그 전치사 자체 그 조사 토시가 형부 동문을 꾸미죠.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민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알아쓰리라니까요. 부사구예요. 그때 이후요 말이 되도록 악구를 맞추니까 안 보여지게 됐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 동사 꾸미니까 이건 쓰리단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나와봤자 미철신 신시대네 용법과 같은 것은 같은 부사구 고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스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때 이후 그랬으니까 우리는 단어 공부, 수고 공부를 외웠잖아요. 하루 신수 보았을 땐 기분 좋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더럽게 기분 나쁘다. 머릿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이미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선생님께 이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한달 후에 보세요. 그대로 생각나나 안 나나? 문법 익히고 구문 익히고 이거 몽땅 다 익히고 뭐 어떤 경우는 막 문장까지도 막 외워가지고 하는 친구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공 낭비, 여러분들이 공을 낭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100분의 1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이 아하 아라 잉글리시 비법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해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우리 원장님이 저기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신수 봤을 땐그 이후로 기분이 더럽다라고 연상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였습니다.